성인가요 중심 가요 베스트 김용임 씨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가요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용구입니다. 저는 최한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요베스트는 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순천 그리고 바로 아름다운 국가정원이 있고 네. 하늘과 땅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 순천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요.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가 있는 그렇죠.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순천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그런 네.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에 하나가 바로 맞아요. 순천만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네. 겁니다. 네. 그럼요.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순천시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순천 그 명성에 걸맞게 오늘 가요베스트도 최고의 라인업으로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럭셔리하게 화끈하게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멋진 무대를 네.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곡만 듣고 가기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트로트계 이효리 김용희 씨의 무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Hey!
이어집니다. 나무꾼, 사랑꾼, 박구은의 무대 이어집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순천에도 물이 좋아서 그런가요? 뭐 노래하는 가수분들의 표정도 좋고 우리 영구 오라버니 표정도 좋고 앞에 계신 관객분들 표정도 좋고 지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좀 오늘 순천에 일찍 와서 순천만 습지를 가봤어요. 어, 진짜? 갈 때밭이 장관이야 장관. 세상에. 그리고 순천만 국가정원 걸어봤어요. 아,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곳이더라고요. 정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순천만 국가정원 우리 가요베스트가 열리고 있는 이곳이 네. 하늘 아래 있는 건 정말 어머. 꽃들과 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걸릴 데가 없어. 네. 오늘 바람도 날개를 펴고 오늘 가요베스트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오늘 바람단지 바람 대신에 노래와 흥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순천에 왔으니까 순천을 또 널리 홍보하고 있는 홍보대사 한 분을 좀 모셔볼까 하는데 네, 아 이분 정말 귀엽고 예쁘죠? 정말 앙증맞고 아 그러니까 막 우리 제가 삼촌 팬이거든요 막 깨물어주고 싶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네. 그런 가수예요 네? 나를 봤을 땐 이런 표정은 안 나오지 그렇지 그렇지 난 이 친구를 봐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아래서 사진도 찍고 뭐 난리 났더라고 네, 대세 중에 대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노래하는 요정이죠 요요미 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꿈을 안고서 낭만
사랑스러운 세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오랜 친구 소병과 김정호가 함께 부릅니다. 최고 친구.
누나 모든 것을 가져와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혹시 내 아무리 곱게 푼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 내 아무리 말벌에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가져와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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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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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사랑하기도 아까운 당신 미워한 내가 아프다. 꽃이 내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 내 아무리 말해 노래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행복하기만 하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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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내 사랑 우리 서로 사랑 천만 국가 정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가요 베스트. 우리 가요 베스트는 좋은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있죠. 맞아요. 네. 살면서 이렇게 좀 적당히 휴식도 취하고 힐링도 해야지 안 그러면 몸이 재기능을 못한대요. 맞아요. 네. 휴식을 제대로 해야 내 몸이 재충전되고 또 나 자신도 위로받을 수 있는데 우리 한아름 씨는 어떻게 휴식을 취하세요? 저는 좀 걸어요. 많이 걷고. 제가 왜 이렇게 이 나이 먹도 시집 못 가고 있나 라면서 그래. 순천만 국가전 걸으면서 왠지 좀 슬퍼지기도 하지만 좀 힐링도 좀 돼요. 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더 바뀌었어요. 네. 자, 정말 휴식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대로 이렇게 휴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는다면 정말 휴식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에 딱 어울리는 가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가수죠. 김희진 씨의 무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만
당신 마음 두드리는 소리 모른 채 외면하지 마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내 사랑이 맞는다면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딱하게 서 있는 날 봐요.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내 평생 내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은 당신 사랑하는 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만 사랑합니다. 빗소리가 들린다면 당신 마음 두드리는 소리 이제 그만지 언니 근처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신나게 후끈후끈 내 힘센 마음 서두르지 말아요 주저하지 말아요 사랑이 불고 상처도 하나쯤은 열고 yeah. One, two, three, four 신나게 온몸이면 으쌰쌰하게 그게 행복이 쓰지 말고 팍팍 달리는 거야 다 같이 볼게요 화끈하게 신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신나게 나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신나게 화끈하게 신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신나게 후끈후끈 내 힘센 하진 말아요 자기 불고 단추도 하나쯤은 열고 One, two, three, four 신나게 온몸이 저기 샤시하게 그게 행복의 일부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팍팍 달리는 거야 다 같이 화끈하게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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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신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신나게 후끈후끈 내 힘센 화끈하게 신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화끈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후끈후끈 내 힘센 후끈후끈 내 자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가수들로 함께 꾸몄는데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함께했던 이곳이요. 바로 지난 2013년이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로부터 2년 후에 2015년이죠.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단장을 하면서 네. 세월이 흐른 지금 아.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말 보물과도 같은 곳이죠. 순천만까지 정말 우리 남도의 땅 순천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에 빛나는 그런 순천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봅니다. 자, 근데 오늘 만 명이 넘게 이렇게 오늘 가위베스트를 찾아오셨는데 네. 어떻게 오늘 아, 여러분들과 헤어질 시간 달려니까 아쉬워요. 꼭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가위베스트 네. 기대하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마지막 가수분을 좀 소개해드려야죠.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고요. 네. 이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냥 행복해지고 정말 살만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현미 씨를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 이 사람아의 전 조용구였고요. 네, 저는 MC 최한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있어. 나도 몰래 마음을 주면서 사랑한 그 사람. 오늘 밤도 위험한 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마음 설레면 그 사람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자정은 벌써 지나 새벽으로 가는데 안에 마음 가져간 사람 신사도 그 사람.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그녀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보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도 못 새벽으로 갔는데 아 그 감사합니다. 네, 해가 진 지금 이 시간도 살짝 춥긴 하지만 또 그 나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국가정원 너무 멋진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이 시간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환호와 이런 박수 소리라면 내려가기 싫죠, 무대에서. 그럼 제가 준비한 앵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같이 불러주시겠습니까? 정말 좋았네. 같이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박수 소리가 언제까지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나 한번 봤어요. 지켜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런 순간들이 참 소중하죠. 그냥 지나간다는 것도 아쉽고요. 제 노래 중에서 노래가 왜 어떻게 보면 주문을 담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자꾸 그 노래를 부르면 또 그렇게 된다는 그런 우리 가요계의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노래 중에 또 만났네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 노래를 같이 불러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준비한 앵콜곡 또 만났네요. 같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약속한 그 사람.